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원정의 명상 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요가, 명상, 그리고 건강법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분들 만나볼게요. 5950님이요. 이거 좀 많이 궁금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주셨는데요. 아버지께서 신장이 안 좋으셔서요. 요즘도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인터넷에서 저녁에 물 한 컵 먹고 자는 것이 좋다는 글을 보신 뒤에는 주무시기 전에 꼭 한 번씩 물 한 컵을 드시고 주무세요. 근데 그 뒤로는 새벽에 화장실도 가셔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뒤척뒤척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허리도 더 아프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취침 전 물 한 잔 정말 약이 되는 건지 어디 정확히 여쭐 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아, 저도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동서양 아유르베다 다 찾아봤더니 서양에서 나온 서양 의사 선생님들이 쓰신 자료 중에는 한 끼를 먹으면 1리터의 위액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1리터가 나오는 거고요. 하루에 세 끼만 먹어도 5리터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꼭 드시지 않아도 체내에서는 수분이 좀 이렇게 여기저기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움직임에 의해서 자극이 되면서 체액이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순환이 돼서 배출되기도 하는데 물이 마르지 않은데도 목이 마르지 않는데도 자꾸 물을 먹는 건 한의사 선생님들은 반대하는 입장이 많으시더라고요. 서양에서는 보통 이 정도는 먹어야 돼 하는 그 기준량을 정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스스로의 건강 상태에 맞춰야 되겠구나 하는 것밖에는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지 않은데도 굳이 먹지 않아도 된다가 서양보다는 동양의 입장이고요. 서양은 사람들의 패턴이 이러니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마셔야 된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오히려 허리가 더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혹시 물을 드시는 게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변화는 아니니까 주무시기 전에 굳이 목이 마르지 않은데 물을 드시는 거는 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게 조금 우려된다면 드시는 양이 한 3분의 1 정도만 한 컵을 드셨다면 3분의 1 정도만 드시고 그 양을 좀 줄여보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래도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한의원이나 양의를 다 찾아다니시면서 그 증상에 대해서 상의를 드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막 열을 내서요. 등 뒤 신장선을 위아래로 문지르는 건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전하는 도인법이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3704님이요. 7년 전 뇌경색으로 고생했습니다. 왼쪽이 좀 마비가 있는 편인데요.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제 겨우 지팡이로 조금 걷기 시작할 정도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68세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완전히 마비가 돼서 신경이 끊겼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건 방법이 조금 없겠죠. 하지만 그 부위는 신경이 완전히 끊겨서 안 움직이지만 주변의 근육과 신경은 아직 건강하고 이게 활발하게 움직이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들으셨다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니도 오른쪽으로 뇌경색이 살짝 오셨는데 80이 이제 다 되셨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하루에 팔 움직이는 것도 만세 올렸다 내렸다 한 2, 300번씩 하시고요. 걷는 것도 만보 이상 걸으시고 잘 안 움직여지시지만 제 요가 수업에는 오실 수 있는데 다 오시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실 수 있는 것만 움직이세요. 물론 이제 지팡이는 짚고 다니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걸 뵈니까 그리고 밤에 새벽에 꼭 그 기도하시고요. 한 번도 빼지 않고요. 그리고 기도 전후에는 샤워하시고 하는데 건강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더 건강해지는 건 불가능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샤워를 열심히 하시면서 마사지도 좀 샤워하시는 내내 여기저기 몸안 구석구석 다 하시고요.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때까지 움직이시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늘려가신다면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신발을 좀 편한 걸 신고 걸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3627님이요. 나이 들면서 옆구리살 나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없던데요. 그냥 이건 살이 찌던데요. 동의보감에서도 50대면 그냥 살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옆구리살이 나오는 게 싫으시다면 앞에 말씀드린 풀무호흡을 좀 열심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트름이 나기 전까지 드시면 배가 좀 늘어지는 걸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트름이 나온다는 건 위장의 두배 되는 양을 드신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드시고 나서는 계속 걷는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뽕나무 가지차나 팥이나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동의보감에 아예 이렇게 딱 정리돼서 나와요. 살을 빼고 싶다면 이거를 먹는 게 좋다. 이렇게요. 그래서 뭐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나물 같이 무쳐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팥은 죽처럼 해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뽕나무 가지차는 상시 그냥 시간이 있을 때마다 좀 드신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드신 양보다 많이 움직이면 옆구리 살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요. 기마 자세로 서서 양팔을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한팔한 팔을 이렇게 흔들다 보면 옆구리가 움직이면서 그쪽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